한편 극찬을 받은 이하이와 캐시 형의 무대를 지켜보며 다음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키보드 2인방 백아연, 손미진. 저희랑 대결구도로 만들어진 하이네. 너무 잘해서 제 막 기죽어서 어떡해! 막 이랬어요. 하이가 너무 잘하니까 좀 위축되긴 하는데. 저희도 잘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약간 우선 가창력도 중요하지만요, 분위기, 감성을 좀 많이 살린 곡들이라서 약간 들으실 때 저희가 원하는 건 좀 막 아 진짜 슬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웃지 마.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조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마지막 조 보실게요. 아, 얘도 정말 잘 떠야 되잖아. 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레센도입니다. 뭐라고요? 크레센도요. 아, 네. 네. 자, 이 두 분이 노래를 부르는 게 이번에 처음 무대시죠? 네. 네, 네, 네. 기대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차분히 마지막 출연자니까 잘하셔야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아연 양의 목소리를 계속 좋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버릇, 그러니까 습관이 없고 청아하고 어떤 장르의 노래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오늘 좀 가능성을 본 것 같고요. 선미지 양도 오늘 노래 너무 잘했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죠? 여기 오디션. 이렇게 브루노 마스하고 투피아 노래를 같이 엮어서 부른다는 아이들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 노래를 볼 때도 한국 정서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실 줄 아시고. 앞에 자란 모든 팀들은 굉장히 R&B 감성이 많았어요. 즉 막 할렘에서 날아온 듯한 그런 감성들이 많았는데 이 팀의 공연을 보자면 뭐 할렘에 대한 서울의 반격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한국적으로 감성을 전달하면서도 충분히 소울, 한국적 소울도 충분히 있고 어떤 가요의 감성을 진하게 풍기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곡만 잘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무래도 한국이고 아시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흑인 감성으로 뛰어난 분들을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어이구 이런 거. 그렇죠? 야, 네, 서울의 반격 잘 봤습니다. 네. 일관성 있게 청아하고 습관 없는 노래 스타일을 해주는 백아연 양 레슨에서 캐스팅하겠습니다. 백아연 양 레슨에서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너무 많이 그렇게 다 가져갔으면 아 욕심도 JYP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송미진 양을 캐스팅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아 어떡해. 아 미쳤어. 우는 거 아니지 찌질이 같이. 아니야 난 강인 남겨. 내 나인데. 아 어떡해. 정말 감사합니다. SBS 행복 부원이 열심히 할게요. 자기 목소리를 정말 악기처럼 쓴다 그래야 되나? 앞으로 계속 들어보고 싶다라는 느낌? 미진 양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고음 파워풀하지만 여전히 어떤 한국 감성이 있고요. 되게 기대돼요.